최근 들어 많은 원예가분들이 난초를 찾게 되면서 특히 정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어머니 정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쉽게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정원 인테리어 마법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정원을 훨씬 아름답게 해줄 그 첫 번째 소품을 소개할게요. 바로 철망입니다. 인터넷에서 원하는 사이즈를 구매하신 뒤 그냥 바로 사용하시지는 마시고요. 이 철망의 외곽 부분에 철사가 연결되는 교차 지점에 실리콘을 반드시 발라주세요. 그 이유는 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이곳에 도금이 벗겨지면서 녹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실리콘 부식 방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이 철망을 설치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소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옷걸이 행거입니다. 대부분 가정집에 꼭 하나씩은 있고 이사철만 되면 그렇게 분리수거장에 자주 출몰하는 이 행거는 놀랍게도 철망과 거의 한 세트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거를 원하는 장소에 하나만 설치해 주시고 그런 다음 행거 상단 고리 부분에 철망을 걸어주세요. 그러고는 움직이지 않게끔 굵은 철사로 중간을 엮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파트 벽면에는 전에 없던 마법 같은 정원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어떤 소품과 함께 난초를 철망 행거에 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만일 목부작을 좋아하신다면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나무주걱 목부작을 추천드립니다. 나무주걱은 시중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나무주걱 상단에 고리로 걸 수 있도록 구멍까지 나 있어서 이 철망 행거 정원에 아주 적합한 소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원하는 난초를 주걱 하단에 실로 고정하시고 고리에 철사를 끼워서 철망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나무주걱 목부작을 만드셔서 철망 행거에 걸어주시면 더욱 풍성한 벽면 정원이 완성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겠죠. 이 나무주걱 목부작에 어울리는 화초가 무엇인가? 저희 어머니가 추천드리는 종류는 카틀레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붉은 꽃을 피우면서 자꾸 동글동글한 이파리를 가진 소프로니티스 세르누아를 추천드리고요. 이건 초소형 꽃을 피우는 게 특징이고 무척 아담한 붉은 꽃이 나무 소품과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건 소프로니티스 피그메아입니다. 이외에 보랏빛 꽃을 피우는 렐리아 밀레리, 블루 퍼시픽,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제페니스 뷰티까지 다양한 카틀레아들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철망과 행거 그리고 나무주걱을 이용한 아파트 난초 정원 꾸미기 방법을 공유해 보았고요. 예쁜 난초 정원의 모습을 감상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